반갑습니다. 저는 방송인 김민정입니다. 사실은 그 위뷰티는요, 제 주변에 친구가 갑자기 한 1, 2주 사이에 살이 쫙 빠져서 예뻐져서 나타난 거예요. 그래서 너 요즘 다이어트 하냐고, 왜 이렇게 예뻐졌냐고 했는데,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얘기가 바로 위뷰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. 많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참 많은데, 살은 빠졌는데 그 이 탄력이 자꾸 떨어지면서 예뻐짐, 우리가 원하는 예뻐짐이랑 사실 다르잖아요. 제가 그래서 위뷰티를 찾게 됐습니다. 사실은 어느 뭐 상점이나 누구의 집들이를 갔을 때 딱 느끼는 게 문이 열렸을 때 그 느낌이 그곳의 느낌이잖아요. 근데 저는 위뷰티를 딱 들어왔는데 문이 싹 열리면서 우선은 은은한 힐링이 되는 향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. 은은한 또 클래식 음악으로 저희의 정서조차도 편안함까지 유지해주는 게 제 위뷰티의 첫 느낌이었습니다. 저는 이 부분 진짜 할 말 많거든요. 제가 위뷰티 관리를 딱 처음 받았는데 그날 관리 받고 급하게 제가 방송 미팅이 있어서 많은 남성분들과 제가 미팅을 했었어요. 근데 첫 마디가 일주일 만에 만났던 저희 PD님, 작가님들이 하셨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? 뭐 했어? 첫 마디가 이거였고요. 다이어트에? 뭔가 달라졌어, 왜 이렇게 예뻐졌어였어요. 저는 사실 한 번에 확 예뻐지는 것도 참 좋지만 능큼지게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걸 원하신다면 진짜 위뷰티만한 게 없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나이 불문하고 여자들은 다 관심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이어트를 했는데 혹시나 병원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아름다움을 얻지 못한다면요, 좀 더 자연스럽게 리프팅할 수 있는 방법, 뉴뷰티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위뷰티는요, 자신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항상 아이 출산해서 좀 힘들고 나이 먹어서 힘들고 아름다움에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적극 위뷰티를 추천해드립니다.